꾸준 건강한 습관. 덴마크 데니시유유. 오란시 칼라만시 시바 마셔. 오란시 칼라만시 시바 내 몸에 터지는 비타민 C 날씬한 피마. 오란시 칼라만시 오오오 오란시 칼라만시. 코리아 하우징 리빙페어. 가구 및 홈 인테리어, 생활 주방 가전, 욕실 가정용품에서 조경 건축 정보까지. 7월 13일 목요일부터 16일 일요일까지 킨텍스 일전시장 3홀에서 열리는 코리아 하우징 리빙페어. 주최 이앤에드. 문의 1899-4013. 새 차 살 때는 장기 렌터카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똑똑한 가격, 똑똑. 주유소 할인, 똑똑.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꼭 비교해보세요. 가격도 혜택도 SK 렌터카에서.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영국을 느끼는 가장 빠른 방법은 신분당산 지하철을 탄다. 광교 상인역에 내려서 200m쯤 걷는다. Welcome to Brixton. 영국을 걷고 느끼고 즐기다. 광교에서 즐기는 프리미엄 다이닝 스트리트, 광교 브릭스턴. 문의 031-213-1500. 우미건설. 세상과 잠시 멀어지니 대관령 시원한 바람이 나에게 말을 걸어왔다. 사람의 숲이 그리운가, 바람의 숲이 그리운가. 대관령의 여름, 용평리조트. 너 요즘 노는 물이 다르다며? 어, 제대로 물 만났지. 서울 강남 파크아비오 워터파크. 370m 파도풀부터 스릴 만점의 워터슬라이드까지. 와, 정말? 영화관과 찜질방도 있어서 가족과 연인들에겐 딱이야. 거기가 어딘데? 장지역 4번 출구 송파 파크아비오 워터킹덤. 올여름 침대 무엇이 답인가? 장마철엔 눅눅해지니까 팔루머 침대 블루텍스. 열대야엔 잠을 설치니까 팔루머 침대 블루텍스. 팔루머 침대만의 신소재 블루텍스와 함께 한여름 서머 페스티벌 6월 1일부터 두 달간 전국 매장에서 다양한 경품과 상상 초월 할인까지. 이태리 명품 팔루머 침대. 환자분 치아 기둥이 많이 흔들리네요. 우리 집 기둥만 할까요? 몇 개 더 뽑으셔야 되는데. 흔들리는 치아 기둥에 내 지갑이 흔들릴 때 임플란트 브릿지 개수 제한 없는 메리츠 치아보험이 꼭 필요합니다. 검색해보세요. 메리츠 치아보험. 질병치료 시 90일 면책기간이 적용되며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7월 가장 섹시한 식스팩이 온다. 르노 삼성자동차 식스팩 피에스타. 선루프 무상장착, 현금 지원, 액세서리와 옵션 50% 할인 중에 원하는 혜택을 내 마음대로. 7월 매력적인 혜택의 축제가 펼쳐집니다. 차종별 상이한 조건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What's your flavor? Tell me what's your flavor? What's your flavor? Tell me what's your flavor? What's your flavor? 휘파람, 룸바야, 불장난까지 가요계의 돌풍을 일으키며 예쁜 게 다가 아니다라는 걸 여실히 보여준 걸그룹. 이번에 그녀들이 블랙을 벗고 핑크로 돌아왔거든요. 밝고 상큼한 마지막처럼으로 돌아온 블랙핑크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전체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블랙핑크입니다.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각자 한 분씩 카메라 보시고 인사 부탁드립니다. 제일 지수 씨부터. 네. 네, 안녕하세요, 블랙핑크 지수입니다. 예쁘네요. 브이, 예뻤어요. 괜찮았죠? 아니, 뭐 제니 씨는 시크하게 해주셔도 됩니다. 예, 편하게 카메라 보고 팬들한테. 네, 안녕하세요, 블랙핑크 제니입니다. 아우, 예뻐요. 우리 일본어로도 인사 잠깐 부탁드립니다. 짧게. 곤방와, 私たちは 블랙핑크 데스. 私は 블랙핑크 제니 데스. 아, 귀엽습니다. 일본어 할 때 더 좀 애교가 많은 것 같은데요? 한국어 할 때는 엄청 시크한데. 이게 낯설어서 뭔가 이렇게 몸이 꼬이네요. 잘 봤습니다. 우리 리사 씨, 우리 태국 팬들한테 그냥 태국말로 인사 부탁드려요. 사디카, 리사 블랙핑크 나카.
제가 리사 씨 그 태국어 하는 걸 봤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꼭 부탁드리고 싶었습니다. 너무 귀엽네요. 예. 로제 씨. 아, 네. 안녕하세요. 블랙핑크 로제입니다. 아, 로제 씨. 로제 씨는 저하고 생일이 같아요. 정말요? 네. 그래서 제가 생일을 보면서 로제 씨하고 세븐틴의 디노하고 예 로제하고 저 다 생일이 같아요. 정말요? 예. 그래서 로제 씨를 더 정말 너무 가깝게 이렇게 느꼈었어요. 예. 블랙핑크 보려고 야근 중에 몰래 보라 켜서 보고 있어요. 완전 여신 권민선님, 9681님, 블랙핑크다 아이돌 박사 박서연 누님, 우리 불핑 잘 부탁드려요. 사랑. 그럼요. 최정희님, 불핑 보려고 설거지하다 뛰쳐나왔네요. 얼마나 급한 마음인지 알죠. 예, 이 세 분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장윤영님, 지난번 블랙핑크 사인회 왔을 때 봤는데 다들 정말 예쁘고 인형 같았어요. 사람들 너무 많아서 오래 있지 못했는데 러브게임에서 보게 돼서 좋아요. 혹시 사인회에서 좀 아쉬웠거나 뭐 좀 이런 얘기 해드리고 싶었는데 못했던 거 있어요? 처음으로 또 팬싸 해가지고 저는 그 날씨랑 상황이 조금 정 이렇게 되게 어수선이 아닌데 사람들이 너무 몰리셔서 정신이 없고 네, 안전을 못 챙겨드려가지고 날씨 너무 더웠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게 좀 저희 다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팬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점점 할수록 팬들도 또 자리를 잡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조금 더 안전하게 네. 예, 우리 제니 씨가 걱정이 많다니까 여러분 사고 없이 팬싸인 애들이 또 계속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합니다. 제가 그 영상 보니까 1등 했을 때 우리 SBS 인기가요에서 난 제니 씨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 정말 인형 돌된 줄 알았어요. 우리가 사실 네 분의 웃는 모습을 보려고 막 1위를 이제 응원한 건데 제니 씨가 막 얼굴을 가리고 정말 얼굴이 하나 영상 보셨죠? 네 봤어요. 이대로 굳은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그래서 진짜 뭐 너무 놀라서 예. 너무 놀래가지고요. 네. 이게 제가 참고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딱 로제 형이랑 눈이 맞췄는데 이미 여기 로제는 이미 얼굴을 묻었어. 네, 이미 리사 씨가 얼굴을 묻고 로제 씨는 이미 떨어지고 있었죠. 네. 네, 눈물이 막 딱 언니 쪽을 보면서. 참고 딱 애들을 봤는데 애들이 퐁 울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무너지죠. 무너져가지고 이제 너무 창피해가지고 얼굴을 가리고 있었어요. 그게 창피해서 예. 블링크는 사랑입니다. 정말 이 말 한마디 진짜 우리는 듣고 싶어서 예 그렇게 또 막 응원한 거였는데 정말 그때는 지수 씨가 언니는 언니구나 싶었어요. 너무 잘 말해주셔가지고 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제 막 1위 뭐 블랙핑크 발표 나서 가운데 있었거든요. 저는 맞아요. 안 보였어요. 근데 이제 소감 해주세요 하는데 이렇게 앞을 보고 웃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다 울고 있어. 다 울고 있어. 다 울고 있어서 옮기는 거예요. 저를 옆으로 옮겨주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얘기하라고 옮겼어요. 예 정말. 그래서 여러분이 뭐 자세한 수상 소감 한 분 한 분 한 거는 홍키라 그러니까 그 블랙핑크 검색하시면 다 보실 수 있으니까 네. 예, 팬분들 보시면 되고요. 좀 전에 주간 아이돌이 방송돼가지고 가장 하드캐리 한 분이 누구였어요? 주간 아이돌. 저는 지금 그걸 못 봐가지고 생방송 때문에. 너무 궁금해요. 그 리사 씨 가발이 너무 귀엽게 나왔어요. 귀엽게. 너무 귀엽게 나왔대요. 네. 예. 저는 아직 못 봐가지고 주간 아이돌 너무나 꿀잼이었어요. 이선미님 외 많은 분들이 주셨습니다. 혹시 블랙핑크 함께하고 있습니다. 뭐 궁금한 점 올려주시고요. 이번에는 느낌이 이제 많이 핑크핑크해서 왔죠. 예전에는 좀 블랙의 느낌이었는데 이번에 좀 사랑스럽게. 양 사장님의 의견이었을까 아니면 테디의 의견이었을까 아니면 우리 멤버들의 의견이었을까 사실 좀 궁금했었거든요. 사실 이렇게 준비되긴 했어요. 이 곡 자체가 네네. 데뷔 때부터 꾸준히 준비를 해왔는데 같이 다 준비한 거군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초반에 블랙 느낌을 딱 해서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타이밍상 그렇죠. 네, 좋을 것 같다. 맞아요. 여름과 함께 그래서 이게 딱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모두의 의견이 합쳐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처음부터 이거 같이 준비하기가 좀 힘들었겠네요. 막 시크하게 했다가 또 사랑스럽게 했다가 예. 그래도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하니까 네. 저희는 준비할 때 되게 재미있었어요. 재미있었어요. 네. 아, 그래도 이번에도 뭐 뮤직비디오 뭐 그리고 또 제가 안무 동영상 이런 거 다 봤는데 가장 좀 기억에 남는 거 있어요? 제일 재밌었거나 아니면 좀 제일 힘들었거나 뭐 안무 동영상 네 아니면 뮤비
안무는 안무는 괜찮아요. 붐바야가 제일 네. 힘들었어요. 아, 그 머리를 너무 흔드니까. 맞아요. 예. 어, 너무 힘들어. 그리고 숨차. 네, 예. 무대에서 뭔가 예쁜 모습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딱 네 번 돌리고 딱 올라오면 그럼. 머리카락이 맞아 맞아. 머리가 길어가지고 이제 어지럽죠. 맞아요. 예. 아, 뭐 여러분 뮤직비디오도 이번에 꼭 검색해서 봐주시고 지금 라이브 있겠죠? 김성현님 외에 많은 팬들이 기대 중이라고 하셨는데 라이브 편하게 예, 마지막처럼 블랙핑크의 라이브를 박수로 청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정말 많은 라이브를 들었는데요. 굉장히 파워가 너무 좋네요. 이 네 분의 이 비주얼 봤을 때는 엄청 말라가지고 여자 가수들이 이렇게 파워를 시키기가 쉽지가 않은데 제가 여기서 들어본 거는 정말 파워가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잘 들었어요. 감사드립니다. 예, 보는 라디오 보시면 보실 수 있고요. 궁금한 점 올려주세요. 이성빈 님이 스튜디오에 벌 들어오는 거 아닌가요? 목에서 꿀이 넘치네요. 진짜. 정말 오늘 예, 꿀방송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윤홍빈 님 진짜 불핑하면 라이브 아닌가요? CD를 잡아먹는 실력. 불부심 들어요. 진짜 먹고 있습니다. 예, 삼키고 있어요. 김혜준 님 네 명 다 이렇게 이쁘고 난리야. 눈물 난다 눈물 나. 러브게임을 뒤집어 놓 오셨네요. 진짜 감사드립니다. 너무 좋아하는 곡이지만 이렇게 라이브 들으니까 너무 신나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요. 김현미님이 지수 강아지 쿠마 잘 있나요? 쿠마는 제 강아지. 네네. 아 지수의 강아지, 지수의 강아지. 네, 예. 제 강아지는 맞아요. 반달곰이고. 반달곰. 제니 강아지는 쿠마. 맞아, 쿠마. 네. 만약 동물로 태어난다면 이걸로 태어나고 싶다 하는 걸 알려주세요. 김현미님이 주셨습니다. 저는 동물이 된다면. 친칠라예요. 굉장히 특별한데 친칠라 털. 네. 이유는요? 너무 부드러워요. 털이. 네, 그래서 친칠라로 태어나서 네. 뒹굴하면서 부드럽게 살고 싶습니다. 진짜 친칠라 의외다. 지수 씨는 뭐로 태어나고 싶어요? 저는 그냥 강아지로. 강아지로. 태어나서. 네. 똑같이 살고 싶어요. 그리고 로제 씨는 뭐로? 저는 요새 토끼가 너무 귀엽죠. 그래서 인터넷 서칭하는데 너무 귀여워서 막 저장하고 있어요. 아, 토끼를? 아기 토끼 사진들 너무 귀여워요. 그래요? 그 토끼는 또 키우는 분도 있거든요. 아, 네. 예, 나중에 또. 뭔가 키우는 거는 힘들 것 같고. 네네. 토끼를 태어나고 싶어요. 태어나고 싶어요. 제가 키울게요. 핸드폰 배경. 감사합니다. 핸드폰 배경화면까지 해놨어요. 너무 토끼예요. 귀여워서. 네. 리사 씨는 뭐 어떤 걸로? 저는 고양이요. 고양이. 너무 좋아해요. 잠시 후 4부에 이어드릴게요. 장마는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만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철저한 사전 점검과 예방활동을 통해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건물 옥상이나 집안의 천장 부분에 막힘이나 셀 염려가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오래된 집일수록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장마를 대비해 건물의 내외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비 피해 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관공서와 비상대피소 등의 연락망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전하고 시원한 여름나기, 바로 오늘의 예방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선영이었습니다. 고고 고릴라. 자기야, 7월은 정보보호의 달이래. 그래? 그럼 정보보호 실천수칙 잘 지키고 있는지 살펴볼까? 중요 파일은? 백업하고?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변경? 보안 프로그램은? 항상 업데이트하지. 우와, 잘 지키고 있네. 모두가 안전한 인터넷 세상.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이 캠페인은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함께합니다. 사무가구 찾을 땐? 콕콕콕 코아스. 기능성 디자인은 기본. 콕콕콕 코아스. 인간공학적이니까. 32년 사무가구 노하우로 일도 생활도 스마트하게 오피스 라이프 크리에이터 코코코코아스. 백보람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왜냐고? 피부관리? 아니 보람. 필라테스? 아니 보람. 보람이 뭐냐고요? 자, 백보람이 어려 보이는 이유 지금 검색창에 보람을 검색하세요. 아, 보람 오픈 기념으로 모든 상품 세일인 건 비밀이에요. 환자분, 치아 기둥이 많이 흔들리네요. 우리 집 기둥만 할까요? 몇 개 더 뽑으셔야 되는데. 흔들리는 치아 기둥에 내 지갑이 흔들릴 때 임플란트 브릿지 개수 제한 없는 메리츠 치아 보험이 꼭 필요합니다.
검색해보세요. 메리츠 치약보험. 질병치료 시 90일 면책기간이 적용되며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치과 치료비 덜어주는 메리츠 치아보험이 현재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 안녕하세요. 가수 이지형입니다. 제가 마음을 담아 만든 음악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참 행복한 일입니다. 그 노래에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담겨있고 그걸 공감하고 들어준다는 건 저에게는 음악을 하는 힘이 되고 때론 힐링이 되곤 하는데요. 음악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이야기를 외면하지 않고 들어주는 건 살면서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가 고민이나 걱정을 털어놓는다면 그저 충분히 들어주고 고개를 끄덕여주세요. 그 어떠한 말보다 큰 위로가 되는 건 물론 서로의 믿음 역시 더욱 단단해질 겁니다. 지금까지 이지형이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 대한민국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나비엔과 함께합니다.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 소연의 러브 게임. 박소연의 러브 게임 블랙핑크 네 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유지환님이 올리셨어요. 저번에 고깃집에서 블랙핑크 봤어요. 어? 고기 드시는 모습이 어머 어떡해. 청소기인 줄. 이거 뭡니까? 청소기라는 건 엄청 많이 먹었다는 건데.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요? 이분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아니 누가 가장 청소기에 비슷한 모습을 보였을까요? 저희는 그냥 고기 4명 다. 구워진 순간부터 말 없이 합니다. 아, 그 고깃집이라는 거는 그 홍대 그 삼거리 거기 네, 얘기하시는 거죠? 맞아요. 아우 정말. 아니 고기는 누가 제일 많이 먹어요? 마음 잡고 먹으면? 고기는 다 좋아하는데 네. 이제 특히 제니가 네. 다 주도해서 저희한테 어. 고기를 먹으러 가자고 좀 많이 먹는 편이고 네. 고기 사랑 고기 사랑 그 로제는요 네. 고기를 쌈을 하나씩 꼭 사 먹습니다. 꼭 아. 상추는 다 로제. 어 그렇구나. 그 다 달라요. 쌈 사 먹는 사람 있고 냉면이랑 네. 고기를 먹는 맞아요. 사람 있고 아, 지수 씨가 비냉 비냉이랑 네. 오 먹을 줄 아시네. 고기랑 비냉이랑 맛있죠. 리사 씨는 한국 가서 먹은 음식 중에 우리가 태국 음식을 정말 우리도 좋아하거든요. 근데 한국 음식 중에 감자탕 말고 네. 두 번째 좋아하는 거 뭐예요? 아 고기인데. 아, 두 번째 고기. 그리고 제니 씨도 김치볶음밥 잘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팁을 좀 원해요. 그러니까 뭐 조금 진짜. 다르게 하는 거 있어요? 우리가 다 잘 만들거든요, 김치볶음밥은. 근데 그쵸. 혹시 제니만의 어떤 뭐 방법이 있나요? 이게 있나? 여기 멤버들이 봤는데 네네. 있어요? 제가 보기엔 네. 스팸을 네. 햄을 좀 괜찮아요. 햄을 네. 충분히 넣는 많이 넣는 네. 거. 햄도 잘 삼겹살도 넣고 근데 이 밸런스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삼겹살도 좀 많이 넣고. 네. 네, 제가 사실 제가 엄마한테 배운 레시피인데요. 네. 엄마가 하는 게 훨씬 맛있어요. 사실 멤버들도 저 거보다 저희 엄마 걸 더 좋아하는데. 그렇구나. 제가 엄마 자주 못 오시니까 제가 배워가지고 해준 건데 네. 맛있게 먹어줍니다. 저는 사실 햄은 넣지만 삼겹살은 안 넣거든요. 네. 이게 또 삼겹살이랑 해 먹는 게 네. 또 달라요. 네. 그게 비법이네요. 왜냐면 그럼 기름이 엄청 나오거든요. 맞아요. 아우. 사실 되게 좀 자극적입니다. 그래 그렇네. 맛있어요. 청양고추도 맞아요. 맞아요. 청양고추도 많이 제가 매운 걸 좋아해서. 그렇구나. 언니랑 먹을 때는 아, 그러니까 지수 씨 버전은 따로 네, 청양고추를 맞아. 여러분 고개 팁이네요. 삼겹살과 청양고추가 좀 다른 겁니다. 예, 저는 그걸 넣지 않거든요. 아, 예, 제가 한번 만들어서 먹어볼게요. 한세희님이 불핑 언니들 이쯤에서 폭로전 한번 가죠. 가장 잠버릇이 나쁜 멤버 누구인가요? 방을 이렇게 둘 있으면은 아마 잠꼬대하는 거 우리 팬들이 알고 있고 네, 예, 제니 씨 그 외에 또 뭐 잠버릇하면. 잠버릇 왜 다 물어보는 거죠? 리사는 뭐 얼굴 대면 바로 자는 거고 네, 예. 뭐 있을까요? 잠버릇은 근데 좀 다 조용히 네. 자는 편이어서 막 크게 있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뭐 네.
특별히 지금 기억나는, 왜 리사 씨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가끔 리사가? 예, 네, 가끔. 조금 제가 코골어요. 가끔. 많이 피곤할 때. 진짜 피곤할 때. 여러분, 이거는 안 들은 걸로 해주세요. 네, 여러분한테만 살짝 비밀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임기정 님이 로제 목소리 너무 특이하고 이쁜데 혹시 콜라보하고 싶은 가수 있나요? 지금 좀 전에 기사가 아이유 씨하고 콜라보 너무 영광이다. 그 기사가 떴어요. 예, 네, 로제 씨 정말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 아이유 씨 노래 중에 뭐 여러 곡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네. 좋아하는 거 좀 들려줄 수 있을까요? 그 최근에 그 밤 그 네. 앨범 내셨는데 밤편지라는 곡이 너무 좋아. 성공개된 곡. 네. 아 저는 사실 빨래 파르트의 네. GD가 피처링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곡을 좋아할 줄 알았는데 밤편지를 좋아하는군요. 그게 뭔가 밤에 듣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최고죠. 그래서 그 한 두 소절만 부탁드려요.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아 긴장. 이 밤 그날의 반딧불을 당신의 창 가까이 보낼게요.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언니 너무 완전 다른 버전이죠. 이거 아이유 원곡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로제 씨 목소리를 들으니까 완전 다른 곡이에요. 정말요? 아, 너무 긴장해서. 아유,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혹시 네. 다른 멤버들도 콜라보 원하거나 아니면 난 이분의 뭐 연기하는데 내 목소리를 좀 넣고 싶다던가 드라마 보시는 분들은 예. 혹시 그런 거 희망 있어요? 아니면 누구를 좀 만나보고 싶다, 무대하는 걸 보고 애들이 싶다든가. 애들이 드라마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OST 부르면은 뿌듯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 아니, 이번에 Sun My Way 두 분 보시잖아요. 거기에 B2B 알듯 말듯해 그 노래. 거기 보컬 라인들이 노래 너무 잘하잖아요. 은광 씨하고 맞아. 노래 너무 잘했잖아요. 창섭하고. 저 그거 매일 듣거든요. 아, 나중에 블랙핑크도 좀 그 OST를 넣어야 되지 않을까. 혹시 만나보고 싶은 뭐 배우 있어요? 이 여자 배우들 중에서도. 지금 그 Sun My Way 지원 씨. 너무 매력. 너무 매력. 너무 예쁘죠. 네, 예쁘셔요. 너무 예쁘죠. 태양의 후예에도 나오고. 아, 너무 예쁘죠. 네. 지수 씨 혹시 같이 연기해보고 싶거나 아니면 누구 좀 만나보고 싶다 하는 선배 있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배우분이 계신데. 네네. 말해도. 수줍. 왜요? 왜 수줍어서? 이재훈 선배. 팬이에요. 팬이에요. 나중에. 진짜 팬. 그럼 뭐 나중에 이재훈 씨 영화에 OST 한번 또 블랙핑크가 해줘야 되겠네요. 우리 양 사장님 이거 방송 듣고 계실 거예요, 양 회장님? 듣고 계시면은 이재훈 씨 영화에 OST를 우리 좀, 블랙핑크가 좀 부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김빛나 님이. 마지막처럼 대박난 기념으로 양 사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건 무엇인가요? 뭐 혹시 얘기하면 들어주실 것도 같은데 혹시 뭐 평소에 하고 싶었던 얘기 있었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바로 영상 편지 들어옵니까? 제니 씨 영상 편지 보내주세요. 왜냐면 사장님 보고 계실 수 있으니까. 예.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블랙핑크입니다. 예전에 저희 데뷔할 때쯤에 사장님께서 이렇게 숙소도 이쁘게 꾸며주시고 해주신다 했는데요. 그건 언제인가요? 팬 여러분들한테 공개돼도 좋으니 저희는 이렇게 숙소를 이쁘게 꾸미는 모습 아니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팬들께. 네, 저희 사장님 바쁘신가요? 저희 밥은 언제 같이 먹을 수 있나요? 사주신다 하셨잖아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양 회장님 정말 우리 이번에 불핑 1위 했는데 문자도 안 주시고 그리고 테디 씨 우리 불핑 1등 했는데 테디 씨 문자도 안 주시고 너무 서운해요. 우리 불핑들 잘 챙겨주세요. 네 아마 양 회장님이 들으시고 예 약속은 또 지키시는 분이니까 예 사실은 휴대폰 뭐 사주세요 이런 게 많은데 뭐 이제 그런 거보다도 숙소 전체를 위해서 조금 더 또 나은 생활을 위해서 이게 약속하신 거니까 아마 분명히 또 들어주실 거예요.
거예요. 나중에 양사장님 또 들어주시면 인증샷 팬들한테 올려주시면 네, 제, 당연하죠. 예, 제가 열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네, 블랙핑크의 불장난 이 곡도 신청곡이 엄청 많이 들어와서 지금 CD로 띄워드립니다. 핑크 불장난 띄워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게 임채원님 외에 많은 분들이 리얼리티를 원하시네요. 그러니까 뭐 블랙핑크 TV 같은 뭐 이런 것도 원하시고 하고 싶은 프로그램 뭐 있으면 하나씩 좀 어필해 주세요. 제니 씨 뭐 어떤 거 하고 싶은지. 저는요 사실 연습생 때부터 그 애니메이션 더빙 하는 거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애기 목소리도 잘하고. 아, 진짜 잘할 것 같아. 너무 잘할 것 같다. 어머. 아 그럼 애기 목소리로 뭐 사랑해요 이런 거 애기 목소리로 가능합니까? 애기 목소리요? 네네네. 애기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더빙을 하고 싶대요 여러분. 너무 특이한. 너 완전 특이한데요? 네. 아 어떻게 못하면 어떡하죠? 아이 괜찮아요. 다시 가면 되죠. 예. 큐. 언니 죄송해요. 이거 약간 애교 같은데요. 이거 잠시만 제가 연습을 해오겠습니다. 애교로 넘어가면 안 되니까요. 네네. 아 애교와 아기 버전은 분명히 다르니까. 네, 다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한번 우세요. 왕. 아 근데 어쨌든 굉장히 특이한 게 더빙을 하고 싶다는 거 저 상상도 못했거든요. 요즘에는 그 애니메이션 더빙이 배우들이 많이 하잖아요. 제니 씨한테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제니가 잘할 수 있다니까 꼭 부탁드리고 지수 씨 혹시 원하는 거 있어요? 저는 예능 프로그램 뭐가 잘 어울릴까요? 저 아무래도 지금 반려견을 키우고 있으니까 네네네. 저희 반려견과 그러니까. 함께 네. 네 반달곰이랑 같이 하고 싶어요. 저 강아지 이름이 반달곰이에요. 반달곰이랑 반달곰을 같이. 키우는 건 아닙니다. 네네네 네. 맞아요. 반달곰이라 하면 곰 키우는 줄 알고 네. 근데 반려견하고 같이 하는 그거 네. 많이 했잖아요. 위너도 하고 아, 네 예. 보고 저도 진짜 나오고 싶었어요. 달곰이와의 하루를 그러니까 그거는 뭐 팬분들이 원하시는 그 리얼리티에서 보여 괜찮을 맞아. 것 같은데. 정말 좋죠. 그래서 동물영장 제작진 여러분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수 씨 하고 싶대요. 네. 제가 두 마리를 키운대요. 네. 카이라고 코카스파니엘인데 네네. 요즘 지금 음식 집착이 너무 심해서요. 그래요? 그 강형우 선생님 계시잖아요. 네네. 정말 보고 계신다면 제발 저희 강아지 좀 도와주실래요? 정말 정말. 네. 맞아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부탁하는 거니까 꼭 연락 주세요. 네. 꼭 부탁드립니다. 제니였습니다. 그리고 로제 씨 하고 싶은 프로그램. 저는 그 저희가 먹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뭔가 먹는 그런 프로그램 나가면은 진짜. 되게 잘할 것 같아요. 먹방. 아까 그 청소기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아, 먹방을 맞습니다. 네 분이 함께 하시면 좋겠네요.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 맛있겠다. 맛있게 드실 수 있죠. 네. 리사는 뭐 하고 싶어요? 저는 여행 프로그램. 그것도 괜찮네. 우리 나중에 방콕 한번 가면은 거기 좀 한번 가이드 한번 해주세요. 네,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진짜. 아니, 저는 히터 스테이지라는 프로그램 보셨어요, 혹시? 네, 저 봤어요. 텐 하는 거 보셨죠? 네. 저는 그걸 보면서 아, 우리 텐하고 리사하고 남녀 해가지고 같이 한번 춤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텐 보면서 리사 씨 생각을 했거든요. 네. 멋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히터 스테이지. 네. 기회가 꼭 한번 해주세요. 꼭 한번 연락 주세요. 리사 씨 한번 춤이 무엇이다라는 거 한번 보여줄 수 있게. 뱀뱀 씨하고는 어떻게 이쪽 그 같이 좀 더 연락하나요? 그 텐이나 뱀뱀이나 이런 태국 분들하고는? 뱀뱀은 아기 때부터 아는 사이였었고 네. 같은 춤 그룹 맞아요. 활동했었어가지고 맞아요. 네. 춤추면 텐이랑 하는 게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뱀뱀이랑 하는 게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어때요? 어때요? 누구랑 더 잘 어울릴까요? 뱀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혼자 센터 하는 걸로. 옆에. 야, 뱀뱀과 텐이 좀 같이 해주고. 이렇게 해서 세 명이 콜라보를 한번 해줘야 되는데. 부탁드립니다. 예. 너무 잘 칠 것 같아. 너무 잘하죠. 너무 잘하죠. 안재현 님이 맛있는 녀석들 가서 한 입만 해봐요. 한 입만 찬스 아시죠? 네. 그래서 김준현, 유민상, 김민경, 예, 문세윤 씨 같이 하는. 저희가 한 명씩 맡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아, 좋아하는 여름 음식 뭐 있을까? 뭐 팥빙수, 냉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우유 맛 아이스크림 좋아한다고 네, 제니 씨는 좋아요. 그거 좋아하고 리사 씨는 어떤 거? 저 빙수요. 팥빙수 아니면 아, 망고 빙수? 과일 빙수. 과일 빙수 좋아하는 편이에요. 과일 중에 뭐 많이 얹어주면 좋아요? 망고, 딸기, 딸기 망고. 네. 그리고 로제 씨 좋아하는 디저트.
음식. 음식. 여름 음식. 냉면. 여름 음식. 아니, 사실, 박명수 씨하고 제시카 씨하고 냉면이라는 곡을 발표하고 10년이 지나도 지금도 신청곡이거든요. 그러니까 로제 씨 같은 경우에는 박명수 로제 해가지고. 뭐 여름 음식 뭐 먹고 싶은 시원 좋아하는 거 없어요? 저 망고를 되게 좋아해요. 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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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고야 되나? 망고, 망고. 그래서 아이유 씨에 이어서 뭐 박명수 씨와의 콜라보. 네. 진짜 무한도전 멤버들하고 한번 뭐 콜라보 하면 좋겠어요. 진짜 재밌어요. 로제 씨 먹방보다도 먹방보다도 일단 곡 작업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 지수 씨는 여름 음식 하면 비냉인가요? 아, 네 그렇죠. 저 냉면을 되게 좋아해요. 맞아 맞아. 쫄면 비냉. 쫄면 비냉. 쫄면. 면이 약간 두꺼워도 예 네, 좋아한다고. 맞아요. 매콤한 걸 좋아해서. 그리고 4시 여름에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게 뭐가 있냐고. 사실 팬들이 지금 질문이 많아요. 뭐 놀이공원도 있고 워터파크도 있고 산 등산도 있고 뭐 많이 있는데. 저는 되게 등산 좋아하는 편인데 멤버들이 화낼 것 같아요. 언니가 등산 아직 안 해봐가지고 몰라. 등산 좀 힘들긴 한데 지수 씨는 등산. 그럼 바다 좋아하시는 분 누구예요? 바다 좋아. 나머지 멤버들이 다 바다를 좋아하고 산을 좋아하고. 그렇구나. 보통은 나이 한 50 넘으신 어르신들 보통 등산을 얘기하는데 지수 씨. 나중에 이제 조금 이분들이 이제 20대 중반이 넘어가면 그때 이제 등산하는 걸로. 무서워요. 네. 물. 물. 아니 지난번에 그 와이어 이거 했었잖아요. 뮤비에서 그때 저기. 누가 탔죠? 로우랑 지수 탔잖아요. 예. 네. 그래서 한 분은 너무 재밌다고 한 분은 막 무섭다 그러고. 제가 높은 것을 되게 좋아해요. 네. 그 뭔가 스릴 넘치는 게 너무 좋다 보니까 전 너무 재밌게 탔는데 네. 언니는 너무 무섭다고. 네. 그럼 놀이공원은 비추? 그냥 중간 정도 레벨은 탈 수 있는데 네. 이제 애들은 더 높은 걸 원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가면 못 탈 것 같아요. 네. 제가 끌고 가서 항상 같이 탑니다. 아유 네. 정말 등산 좋아하는 언니를 그렇게 끌고 가서 네, 이렇게 손도 이렇게 강제로. 지금 이제 느낀 거는 네 분이 워터파크 광고를 찍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시원할 것 같아요. 그죠?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찍는 걸 피해로 노는 거죠. 네. 갈 수 있는 거죠. 하루 종일 촬영하죠. 하루 종일. 맞아, 정말 최고의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리고 사투리를 많은 분들이 원하셔서 신서영님 외에 많은 분들 부산 사투리 듣고 싶어요. 젠추리챙. 예. 짧게 짧게 팬 여러분들 우리 누가 먼저 할까요? 예. 짧게 사랑 오빠 사랑한다로 짧게 부탁드립니다. 예. 어머. 오빠야. 사랑한다. 감사합니다. 제니 씨. 예. 사랑한다 말고 괜찮나요? 그럼요. 바꿔주세요. 제가 한번 다른 데서 했는데 좀 부끄러웠으니까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네. 그때 버전보다 좀 업그레이드된 버전입니다. 오빠야 밥 먹나? 너무 섹시한데요? 잘했어요. 잘했어. 굉장히 시크하게 잘했습니다. 제니 씨의 매력이 완전 묻어났어요. 네. 자, 뭐 할래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한번 해보세요. 밥 못나. 맞아요. 밥 못나. 오빠야. 네. 내 생각에 리사 씨 더 귀엽게 잘할 수 있어요. 여기가 더 잘하죠. 예. 애기고 많아서. 네. 오빠야 밥 못나. 역시 네. 훨씬 잘해낼 줄 알았는데 잘하네요. 로제가 더 잘할 것 같아요. 그럼 밥 못 그걸로 해요? 네네. 오빠야 밥 못나. 애기 같아요. 아가가. 완전 잘했습니다. 사실 이거 할 때 큰 기대 안 했거든요. 너무 잘해주셨고, 오늘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너무 빠른데? 진짜 시간 너무 빠른데. 잠시 후 광고 듣고 와서 마무리 인사할게요. 잠깐만요. 숫자로 배워보는 교촌 오리지널. 교촌은 몇 번 튀겨 바삭하죠? 두 번! 먹기 딱 좋은 교촌의 한 마리는? 25 조각! 교촌이 탄생한 해는? 1991년! 교촌은 이런 치킨입니다. 1577-1991 교촌 치킨. 비밀인데요. 저 박서연은 외출할 때 난닝구만 입어요. 설마. 라디오 DJ 할 때도 난닝구만 입는걸요? 진짜? 못 믿으시겠다면 지금 당장 난닝구.com에 들어가 보세요. 대한민국 넘버원 패셔니스타라면 난닝구.com. 어머, 너도 난닝구 입었구나?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블랙핑크 마지막처럼 띄워드리면서 끝인사 할 텐데요. 신서영님이 감사합니다. 부산사람 행복해서 울고 있어요. 이분께도 선물 보내드립니다. 오늘 저는 너무 행복했는데 한 분씩 어땠는지 지수씨 소감 부탁드려요. 아 이게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막 너무 당황스러워요. 다음부터는 한 멤버씩 불러주세요. 시간이 너무 없어요. 아 그러면 다음에 활동 한 달 해주실 거예요? 활동 기간이 한 달이면 한 명씩 저희가 네네 네. 진짜 좋아요. 네. 저희는 너무 좋죠. 진짜 네. 예. 한 명씩 다음에 걸로. 제니 씨 어땠어요? 저도 너무 오늘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는데 너무 아쉬웠어요. 그 언제든지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제니 씨는 나중에 우리 DJ로 한번 네. 진짜 꼭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거기서 더빙도 하고 하면 되잖아요. 경험을 쌓으면서 네. 네. 제가 기억하고 있을게요. 네, 우리 리사 씨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네. 불러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태국 팬들한테 태국말로 인사 한번 부탁드려요. 팬들한테 네 폭라오 블랙핑 나카 언니 방간요 루파오 에이 띠땀 폰간 호불라오 빠이따라 나카 소분카. 아 귀엽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예 로즈씨 어떠세요? 네 저도 오늘 너무 재밌어서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있다가 벌써 끝나버려서 너무 아쉬운데 또 불러주세요. 진짜 또 정말 불러드리고 싶어요. 빨리 컴백해서 나오시길 바라고 우리 글로벌 팬들한테 이제 일본 활동도 앞두고 있고 네. 예 아마 또 투어도 하시게 될 것 같은데 영어로 예, 팬들한테 예 블랙핑크 인사와 계획 부탁드립니다. Hi to blinks around the world. Thank you for tuning in. I hope you're liking our promotion so far. We can't wait to meet you guys and thank you for everything. 감사합니다. 블랙핑크 사랑합니다. 저는 내일 올게요.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